안녕하세요. 사냐초 나라입니다. 이곳은 한 산 100에서 한 150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에 이렇게 골짜기들도 있고 이 물기도 있고 약간 그늘진 음지 쪽에 이 자생하는 버섯입니다. 칼슘이 많아가지고 뼈 골다공증에도 특히 좋고 또 간에도 좋고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에도 좋은 버섯이고 또 맛 식감도 좋은 버섯입니다. 그 전에 이쪽에서 한 10개 20개 정도 땄는데 지금 와봤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많이 갓이 펴졌습니다요. 가지 색깔을 띠고 있고 가시 많이 펴졌습니다. 가지색을 띠고 있죠. 또 이렇게 민들민들하니 해서 민 이거 따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색 자주색을 띈다 해서 민 자주 그러고 줄기 대하고 기부 부분은 이렇게 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해서 방망이 버섯 해서 민, 자주, 방망이 버섯인 가지버섯입니다.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비가 온 사이에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이 정도도 식용하기 좋습니다. 이쪽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지색, 민, 자주, 방망이 버섯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을 야생 식용 버섯들 채취할 때는 뭐 내년에도 또 보게 이 포자나 기부 부분은 꼭 채취하고 나서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고 낙엽으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커버렸네요. 이따 이거 포자 부분은 토닥토닥 해서 밑에 다시 이렇게 덮어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맛있는 식용버섯 민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버섯입니다. 이 가지버섯은 생각보다 맛도 식감도 좋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해서 드실 때에는 볶음, 찌개, 국거리 또 살짝 데쳐서 숙회처럼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서 먹어도 이 맛도 있습니다. 이 민자주방망이 버섯, 이 가지버섯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 건강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혈당을 조절하면서 당뇨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칼슘이 풍부해 가지고 이 뼈 건강, 골다공증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이나 또 성인, 노년층의 이 골다공증, 뼈 건강에도 좋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버섯은 꼭 이렇게 채취를 하더라도 밑에 포자 부분은 여기 땅에다 토닥토닥 묻어주고 그래야 또 내년에 보기가 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맛있는 야생 식용버섯 민자주방망이버섯 가지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더 그 주위에 둘러보는데 이런 독버섯들 저런 건 독버섯은 뭐 쳐다볼 것도 없고 더 둘러보는데 이 앞에도 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영지버섯입니다. 이제 다 자랐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 테두리까지 아주 붉은색이죠. 이 영지버섯은 1년생이죠. 약용버섯 왕이고 겨울에 되면은 다 사그라져 시들어집니다. 다행히 상태는 채취할 정도는 됩니다. 좀 더 지나면은 이제 부패하고 썩습니다. 1년생이라 1년만 사니까 이거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영지버섯도 보기가 귀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상할 뻔했습니다. 약용버섯도 영지버섯입니다. 이 영지버섯은 깨끗이 씻혀갖고 잘게 썰어서 말립니다. 해가지고 몇 개 넣고 이렇게 차처럼 달여서 복용합니다.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 또 다른 약초 함께 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이쪽에는 특히 간에 좋다는 잿빛 망가닥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색 또 흑색도 있고 대는 단단하고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갖고 방망이 버섯이라고도 하고 무더기로 난다 해서 무더기 버섯이라고 하는 맛있는 식용버섯 잿빛 망가닥 버섯입니다. 간에 특히 좋습니다. 하나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네요. 영지버섯은 재탕 삼탕을 해도 계속 우러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물 끓일 때 함께 넣어서 이렇게 편하게 물처럼 해서 마십니다. 불로초라고 부르는 영지버섯이었습니다.